뚜신이들. 오늘은 이제 브이로그라기보다는 약간 저의 겨울철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계절마다 조금씩 그 스킨케어 방법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약간 꿀팁도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면서 요즘에는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 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겨울만 되면은 막 각질이 심한 분들, 그리고 막 수분 관리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봐주시고, 내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클렌징부터. 클렌저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내가 세정력이 높은 거를 쓸 건지, 좀 순한 거를 쓸 건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웬만하면은 세정력보다는 순한 제품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여름철보다는 이제 피지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세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약산성 제품 써주시면 좋고, 아니면은 젤 타입이나 효소 타입,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적 순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내가 좀 운동을 많이 했다, 땀을 많이 흘렸다, 이러면은 요거나 요거 둘중 하나를 쓰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박티 클렌저나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화장 했을 때는 요거.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하고, 늘 말하지만 이렇게 세안하기 전에 손부터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 아시죠? 머리도 안 묶었네. 그리고 물 세안은 충분히 해줘요. 미온수로 맞추고. 그 다음에 거품은 얼굴에서 내는 게 아니라 손에서 다 내고 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거품을 얼굴에 묻힐 때의 핵심은 꼼꼼하게, 하되 간결하게. 그리고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바로 헹굴 때예요. 사실은 이것만 잘해줘도 절반은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귀찮아서 잘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헹굼질을 한 20번? 3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빠르게 토너를 발라주러 가는 거죠. 사실 토너만 화장실에 놓고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수건을 안 쓰고 이걸로 하기 때문에 그냥 화장대에서 바로 물기 닦고 바로 이제 토너를 발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너를 바르기 전에 이렇게 물기를 꼭 남김없이 다 닦아주세요. 물이랑 섞여서 좋을 게 없어요. 이제 이 토너가 또 기초의 가장 첫 단계잖아요? 요때 흡수를 잘 시켜주고 또 피부결 정리를 잘 해줘야지 그 다음 단계에 바를 애들의 효율이 높아져요. 손으로 문지르는 건 바르는 거, 찹찹찹찹은 흡수시키는 거. 찹찹찹찹 흡수. 그래서 이제 좋은 제품의 기준은 일단 흡수가 잘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은 역시나 순한 건데, 욕심을 조금 부려보자면은 이제 피부결 정리가 잘 되면서 순한 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면은 이제 순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게 사실 힘들기는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 정리까지 필요하면은 이거 닥디 아니면 프리메라 제품을 써주고, 그리고 이제 수분 길까지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더랩 아니면은 닥터 자르트 아니면은 요거 프리메라도 미라클 시드라인 요렇게 써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 이후에 또 이제 뭐 에센스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바를 거기 때문에 가장 라이트한 라인을 발라줬고, 얘도 중요한 거는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완벽하게 100% 흡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은 제니픽으로 발라볼게요. 얘는 뭐 5초에 한 병씩 팔린다고 하는데, 사실 얘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게 쓰면 바로 티가 나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피부결 정리가 이렇게 싹 되면서 뭔가 얼굴에 광이 확 도는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게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형이 이렇게 좀 점성이 있는? 발랐을 때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흡수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이 사용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쓰다 보니까 좀한 가지 제품을 오랫동안 쓰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돈 내산 해가면서까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리고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뚜껑을 꽉 닫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할때 이제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이 드로퍼가
1회 사용량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딱 충전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펌핑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게 은근히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일주일만 사용을 해봐도 알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얘 진짜 효과는 피부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랑콤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좀 피부 저항력, 피부 장벽 개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확실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은 뭔가 피부가 생기가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들 이런 것도 조금 없어지고 그 외에 이제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들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도 남들보다 피부가 좋잖아요? 100이면 100 피부 저항력이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겨울철에 피부가 좀 생기가 없어 보이고 좀 죽어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영양 세럼으로 딱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제가 원래는 저희 집에 이제 피부 때문에 난방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까미가 있다 보니까 24시간 난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눈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뭐를 발라도 이 건조한 게 안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 눈가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확실히 이거 랑콤 거 세럼, 아이 세럼인데 발라주니까 좋더라고요. 저처럼 아이크림으로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은 아이 세럼 한번 꼭 써보세요. 아무래도 또 이제 흡수도 더 잘 되고 또 가볍게 케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 다른 아이 세럼들이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이제 까만 게 고무거든요? 내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일정한 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손가락으로 흡수.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은 저는 이제 이따가 잠자는 거 이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듬뿍 발라줄 건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발라주는 게 달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외출하기 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흡수력이랑 사용감이 좋은 거를 발라줘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이 다음에 바로 잠에 들 거다 하면은 올리 수분력이 높은 애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키엘 크림으로 아무래도 이제 듬뿍 바르는 용이라가지고 굉장히 빨리 쓰는데 또 이렇게 대용량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크림의 특징은 마취 크림을 얼굴에 바른 것처럼 약간 얼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피부가 건조할수록 더 그게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면은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빨리 많이 듬뿍씩 발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발라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 크림이 남아있을 정도로 많이 발라요. 광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립이죠. 여름에는 마무리로 립밤만 발라도 충분해요. 근데 이렇게 건조한 겨울, 난방하는 겨울 이럴 때는 또 립밤만 바르는 거는 입술 깊숙이 있는 피부까지 케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할 때는 먼저 립 트리트먼트를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립밤을 발라요. 립밤으로는 보습이 날아가지 않게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 그리고 립밤은 제가 맨날 들고 다녀가지고 가방에 있었어요. 올리브영 1등으로 뽑았던 블리스텍스 립밤. 여갈라 이렇게 입술까지 마무리해줬어요. 아주 번쩍번쩍하죠? 자, 이제 자러 갑니다.